조심해. 저는 평소에 아내한테 장난을 많이 치는데 그럴 때마다 아내가 정색하며 화를 내요. 부부 사이에 장난 좀 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제가 이상한 건가요? 라는 윤석민 씨 같아. 근데 얼굴에 네, 장난이 네. 써 있잖아. 써 있어. 얼굴에 진짜 장난을 네. 사람으로 만드는 저 얼굴이야. 아, 사람들이 진짜 바로 안 해요. 아, 뭔 장난을 쳤길래요? 정색까지. 네. 그러니까 연애할 때 분명히 재밌다 그랬거든요. 이런 장난을. 너무 코드가 잘 맞는다고. 솔직히 말했어. 오빠 진짜 나 오빠가 잘생겨서 좋은 거 아니야. 나는 얼굴 안 봐. 근데 오빠가 얼굴 너무 재밌어. 오빠의 장난이랑 나랑 코드가 너무 잘 맞아. 막 이래서 막 너무 이제 티키타카도 잘 되고 잘 이렇게 만났어요. 아기를 예. 낳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예. 많고 뭐 힘들고 그래서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이제 애기를 맡기고 이제 푸켓으로 딱. 야. 우리가 얼마 갔더라? 몇 박 갔어? 그때 4박 5일 그때. 잔인하다. 잔인해. 네버엔딩이로구나. 4박 5일. 상기 형 씨 그냥 왔어요? 같이. 네, 같이. 네, 부부 동반 여행이죠. 네, 푸켓을 딱 가는데 이제 저는 너무 아침부터 신이 난 거예요. 막 재밌고 즐겁고. 그래서 이제 체크인하고 짐을 딱 올렸는데 이제 그 안내원이 뭐 전자기기나 스프레이나 뭐 배터리 없으시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옆에 줄도 서 있고 사람도 꽤 있었어요. 근데 내가 거기서 여보 전자담배 빼 이렇게 한 거예요. 장난으로. 나도 자주 하는데 전자담배 안 하니까 이건 장난이잖아요. 네. 전자담배 하면은 장난이 아니죠. 다른 사람은 모르지. 전자담배를 하면 장난이 아닌데 전자담배를 안 하니까 장난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 지연 치르는 분은 네. 이렇게 했어요. 웃겼어요. 아, 웃겼어. 네. 정색을 하고 와이프가 정색을 하고 이제 막 이게 재밌어 이러는 거예요. 이게 재밌어 이러는 거예요. 재밌는 공항에서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면 윤석민인데. 와 근데 그때 코로나 전이에요. 아 사람 엄청 많아요. 마스크 없어요. 와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이런 장난치는, 그러니까 원래 이상형이 개구지고 장난기 많고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그게 재밌긴 한데 그런 저는 사실이 아닌 거를 갖다 저를 놀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이 아닌데 거기서 또 사람들이 다 줄도 서 있고 다 이게 물어봤는데 거기서 여보 전자담배 꺼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한 거예요. 아닌데 그냥 막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랬는데 여기서 왜 그러네. 왜 그래. 아니 진짜 아무도 나오는데 이런 걸 싫어하는데 그게 재밌어. 웃었잖아요. 난 좋아해 이런 웃긴데, 거. 웃긴데 이제 너무 당황한 거예요. 왜 그런 장난을 해? 그랬더니 저희 신랑은 또 싫어하는 게 자기가 조부인이다 보니까 제가 큰 소리 내는 걸 싫어요. 사람들 있는 데서. 사람들 있는 곳에서. 집에서는 소리 지르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사람들 있는 데서 저도 당황하니까 이제 오빠 싫어하는 건 알지만 거기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왜 그런 소리를 해? 싸운다. 유성민 싸운다. 그러니까 그러진 않았는데 야, 혼자서 싸운다. 머릿속에서 들리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 알아보고 사람들 욕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푸켓 나 푸켓 안 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진짜요? 그 사람 알잖아. 가는 거 알잖아. 아니 갔다고. 네, 그냥 어린 거 나갔어요. 그래서 가. 나는 혼자 푸켓 갈 거야. 이러고 저는 들어가고 오빠는 공항 밖으로 나가고 마지막에 주인공처럼 딱 등장했잖아 비행기 딱 슬쩍 이러면서 오더니요. 마지막에 등장하기 전까지 그러면 짐 체크 다 하고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아니 근데 올지 알았잖아. 솔직히. 아니 올지는 알았죠. 근데 이제 그냥 오던지 말던지 이런 거죠. 저도 화나니까.